Nice Game TV.자, 지금은 새벽 1시 은밀한 개인 교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인사드리는 저는 빗돌 하광석이고요. 오늘의 손님 주작송의 주인공, 수많은 의혹에 쌓여있던 베일의 인물 김로렌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빨갛네요. 뭐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몇 시간이죠? 오늘 오신 게? 9시요. 9시. 지금이? 1시. 한 4시간 정도. 네. 뭘 하셨나요? 랭게임 했어요. 지셨던 소문이 있던데. 다 졌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건가요? 그냥 오늘 다 졌어요. 오기 전에도? 네. 아, 은교를 위해 막판 좀 스포트를 하셨는데. 아니 사실 오늘 제 레이팅이 너무 높아서 네. 거품이 쌓여서 추가 안 잡힐 것 같아서. 아 일부러? 네, 좀 깎았어요.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아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서치를 위해서 해준 김로렌, 오늘 특별히 오늘 그 모신 선생님에 대해서 게시판 질문을 먼저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네. 왜냐면 저희가 보통은 게임 관련된 내용을 다 풀고 마지막에 이제 게시판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또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 드리는데, 워낙 이제 화제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는 먼저 게시판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먼저 저희가 받았던 질문 답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아 이거는 주작송이라길래 광고 영상에도 쓰였죠. 이상하게 나오니까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서 혹시 뭐 질문들 사전에 좀 보신 거 있나요? 아니요. 질문 안 보셨고 레이팅만 맞춰주셨고. 김로렌님의 시즌2 때는 은장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서버 랭킹 5위. 지금 오늘은 좀 떨어졌겠네요 그러면? 지금 한 50위 하고 있지 않을까. 50위 정도? 보진 않았어요. 2위까지 봤었어요 제가. 사실 네. 제가 천상계 중에 아마 판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노력파? 이 사람들이 네. 탐내 찍고 게임을 안 하더라고요. 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주 챔프는 이블린, 자르반, 카소스, 에니비아, 트위스티드, 페이티드, 미드를 순으로 하시고요. 지금은 미드 접었어요. 아 왜요? 아 컴퓨터가 안 좋아서 미드 가면 렉 걸리더라고요. 아 미드가 렉,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오 그럼 어디 가면 렉이 안 걸리나요? 정글. 아 좀 챔피언이 하나라도 적은 거? 네. 렉 걸려도 좀 잘 되잖아요. 정글은 알겠습니다. 자 서포트로 플래기까지 님께서 부캐라는 썰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서야 은장이 1페이지에 올라오긴 게 사실상 쉽지 않을 텐데 오래 하고 은장이었으면 그 점수가 자기 점수.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럼 명확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겠네요 시청자분들한테. 여기서 뭐 네 라이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 뭐 인 아 예 그쵸 인증을 한번 해보겠다 예 한번 직접. 아, 홈페이지가 어디죠? 자 리그 오브 레전드 홈페이지 공홈을 들어가서 네 홍시 홈페이지 가기 인증을 뭔가 해주겠다. 아 본인의 실제 이력 그게 맞는지. 오 잠깐만 이거 방송에 나가지 않나? 앞자리밖에 안 나. 아 앞자리밖에 안 나. 집에서 해봤어요. 아 90년생. 네. 이름은 김종서 씨. 노래 잘하나요? 아니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가 두 개 있어요. POPO랑 네. POPONA. 이걸 둘 다 한번 접속해 볼까요? 아, POPO고 뒤에 세 글자다. 네. POPONA. 네. 이게 아마 지금 김로렌 캐릭이고요. 네. 지금 뭐, 네, 김로렌. 껐다가 다시 접속하면서 그러면은 보여드리는 걸로. 민증 가져올까요? 본인의 주민번호가 이제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의혹까지. 그동안 많이 시달렸죠? 네. 커뮤니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많았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나요? 글쎄요. 아, 이건 지금 이게 뜨네요. 안에서. 아, 이게? 이것도 엔트로피 있던데. 이건 또 다른 아이디. 허그에이블이라고. 이건 랭게임 한 판도 안 했는데 이건 아마 지금은 1100점 될까? 이거는 또 다른 아이디고요. 은장입니다. 아, 이것도 은장이고. 김로렌으로 그럼 다시 한번 접속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은통령.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준비를 했지만 왜 하고 있는지는 창피하네요. 네, 아이고 창피할 건 없고요. 이게 POPONA2 김로렌. 야, 여러분 맞습니다. 본인 거 맞아요. 이게 좀 그 네, 거절을 많이 눌려도 알림을 끌게요. 야, 목소리가 작다고. 네, 아 목소리는 괜찮고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애초에 그럼 도대체 은장이 LOL 언제 시작하셨어요? 2월달 정도부터. 2월달 한국부터 그럼 하신 건가요? 네,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그럼 마지막 은장이던 때는 시즌 2? 네. 그러면은 진짜 은장에서 지금 탑레 이렇게 올릴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네. 뭔가 그 나의 LOL 스토리 뭐 이런 거 혹시 소개해 주실 거 뭐 없나요? 스토리는 별로 없고 네. 그냥 여자친구랑 할 땐 여자친구랑 재미로만 했는데 네.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좀 남자 혼자 지면 좀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좀 하면서 하게 됐죠. 그러면은 여자친구랑 할 때도 랭 게임으로? 네, 무조건. 아, 듀오로? 제가 노말 승이 이게 네. 100승일 건데. 아, 노말은 그럼 거의 만렙 찍기 위한 정도만 네. 해놓고. 노말은 재미없어요. 어, 어떤 면 때문에? 그냥 이겨서 뭐 하나. 아,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야, 여자친구분은 같이 은장이었나요, 그러면? 같이 은장이었겠네요? 네. 저보다 조금 더 하죠. 여자친구를 게임에서 만난 건가요? 아니, 원래 여자친구랑 같이 LOL을 하게 된 건가요? 게임 하기 전에부터. 네. 알았죠. 그리고 같이 LOL을 했고. 네. 와, 여자친구가 원래 게임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근데 여자친구도 은장이고. 네. 그럼 오늘은 미드는 때려치고 LOL 하나 여자친구 만드는 법을 한번 교습을. 여자친구 꿈이거든요, 우리 게이머들의. 그냥 제가 하면 따라하게 되던데. 아, 제가 게임밖에 안 하니까. 네. 그냥 게임으로 데이트하는 거죠. 오, 안 싸워요 그러면 게임 때문에? 네, 저는 게임 가지고 화낸 적은 없어요. 오. 근데 천상계 오면서 좀 짜증 나는 게. 네. 알만한 사람들이 똥 싸니까. 아. 그렇군요. 여자친구분이랑은 지금도 잘 만나고 계시고. 네. 야, 막 랭게임 하고 있어요. 네.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옵니다. 네. 답장 바로 보내나요? 아니, 침대에 던져놔요. 그렇죠. 진동 오는 것까지 싫거든요. 좀 영향 가서. 아, 집중할. 네. 집중. 야, 성격이 되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하니까. 여자친구랑 랭게임 할 때는 어차피 그냥 즐겼으니까 은장이었고, 내가 제대로 나 혼자 열받아서 집중하기 시작한 뒤로는 완전 게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야, 뭔가 스타일리시한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지난 시즌 은장이었던 거는 어떻게 말하면 내가 진지하게 안 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 마치 그런 거잖아요. 고3 올라갈 때 면담하는데 담임선생님이 너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 같냐, 뭐 수학이 어렵냐 이러면 저 아직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패기가 넘치는데. 화면 좀 넘겨주시고요.
여자친구는 아즈나님께서 여자친구는 생길까요? 뭐라고 답변해 줘야 될까요? 그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나한테 묻지? 미드를 주로 하는 것 같은데 탈론 카직스 제드 AD 챔프들이 요새 많은데 밴 하세요. 아 밴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죠. 예 이야기를 했었고 트패를 좀 보고 싶다. 트패 버렸어요. 어 왜? 한 판 개똥 싸고 나서 안 되더라고. 아 그 뒤로? 예. 네, 가차 없어요. 가차 없다. 알겠습니다. NEBR을 하시게 되면은 템을 어떻게 가냐? NEBR요? 네. 이것도 그냥 이블린 뱀 먹고 나서 그냥 해봤는데. 네. 뭐 할만 하던데. 그래서 요즘 안 했는데. NEBR도 잘 안 해서 모르겠다. 네. 렉 걸려서 미드 접었잖아요. 아 그러면 NEBR 더 힘들겠네요. 네. 이거는 뭐 답변을 해줬고 던파하다가 김로레인의 아이디를 봤는데 님이신가요? 제가 던파하다가 현금 60만 원 사게 먹고 던파를 접었어요. 그럼 김로레는 맞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아 현금 뭐 이렇게 거래하다가 아이디를 샀는데 해보려고. 네. 사기 맞았죠. 아 사기만 하고. 네. 그렇군요. 해킹 당했을 거 아니면 1대분 줄게. 아 김로렌이라는 아이디는 아이디를 쓰게 되신 계기는 제 성이 김이고. 네. 저희 집 아니 강아지가. 네. 이름이 로렌이라. 아 로렌이라서 김로렌. 상황 판단하는 눈이 참 중요한데 상황 판단을 잘하면 있어서 팁은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미니맵 잘 보세요. 미니맵을 보면 된다. 점수 올리는 비법.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꼼꼼하게. 네. 듀오보다는 이제 솔랭 많이 한다 하셨고 프로게이머들 상대해 봤을 때 아, 이 선수 진짜 뭐 잘한다. 누구 있었나요? 프로게이머 많이 만났죠. 네. 솔직히 별로 없어요. 아 그냥 다 할만하던가요? 그 대만 짱깨가 좀 특패하는 애 있거든요. 네. 미사야? 네. 아니. 말고? 아유미사쿠랑가 좀 오타쿠 있어요. 네네. 걔가 좀 힘들어요. 근데 특패 밴하면 걔도 밥이죠. 아 밴하면 된다 결국에는. 천상계 밴 어떤 게 좀 많이 되나요? 저는 일단 카직스를 많이 해요. 아... 카직스가 네. 사기예요. 지금 사기다. 카직스가 사기다. 해외 서버를 한 거 이런 거 아니었고. 네. 제일 힘들었던 구간 점수 때. 제가 아마 배치고사를 15승 1패를 해가지고. 네. 바로 올라왔어요. 어. 그럼 올라오고 나서는. 배치 끝나고 몇 점이었나요, 그러면?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800, 1900? 어, 야, 15승 1패를 해서. 그땐 특패로 올라왔는데. 네. 거기서 특패하면 이제 다 먹힐 거예요, 웬만하면. 손장이 아니면 구선. 아. 연습용인 아이디를 가지고 이건 뭐 무슨 질문? 처음 봐요. 처음 본다. 맵 리딩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맵 리딩 미니맵 잘 보세요. 미니맵 크게 하는 거 있던데. 그렇게 해서 쓰시나요? 네. 아 미니맵도 크게. 갱킹 루트 갱각 미니맵만으로 상업하는 요령이나 뭐 이런 거 특별히 알려주실 게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때 상황 보고 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이건 최대한 답변이. 김로렌에게 이블린이란? 점수죠, 점수. 이블린은 점수다. 본인 점수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보지나 탑에서 소수 교전 발생 시 교전 합류라는 타이밍과 미드 푸시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밍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라인을 푸시를 한다. 두 개를 선택하는. 글쎄 이것도 확실한 그 상황이 상황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때 챔프도 다르다. 조합 따라 다르고. 이거는 좀 그러면 실제 게임에 들어가 봐야지 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상대 미드라이너가 안 보일 때 지원을 가냐 푸시를 가냐 이것도 상황 따라 다르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정답이네요. 상황 따라 다른 거죠 당연히. 네. 이건 정답이 없어요.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셨나 봐요. 여자친구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은장에서 2위까지 올라간 김로리님이라고 할 수 있으면 기적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애를 접으세요. 그게 제일 크겠죠. 네. 심경의 변화 집중을 해서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하셨고 딱 깨우친 어떤 그런 시점이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깨달음? 그냥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생각하면서 하면 돼요. 미드 스펠이 빠지면은. 네. 그걸 시간을 기억해가지고 갱킹을 하던가. 아 스펠 같은 거. 네. 솔랭 돌리기 좋은 챔프 이런 게 뭐 따로 있나요? 트패. 트패.
로밍 좋은 거 있잖아요. 판테온이나. 본인이 판테온도 하시나요? 네. 판테온 좋아요. 오, 판테온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판테온 거의 밴 자주 돼요. 천상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러 갔는데 지금. 글크리 사기라. 뱀픽이나 게임도 좀 싸움 났을 때 팀원이 멘붕할 때 일단 싸우지 말라고 하고 네. 차단하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세 개잖아요. 같이 싸운다. 무시한다. 달랜다. 제가 후안마타님이랑 개 하면서 싸운 적은 있는데 그래요? 자주 보니까 그냥 풀었어요. 계속 볼 사이니까 게임에서 점수 때 네. 때문에 후안마타님은 약간 네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졌으니까 네. 네 주력 라인 주력 챔프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하고 미드만 하시다 보면은 네 뱀픽 단계에서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팀원이랑 포지션이. 지금은 좀 틀린데 제가 네 시즌 3 오면서 맨날 그냥 한 번도 빠짐없이 1픽이라서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네. 그게 어떻게 계속 1픽이 되지? 그것도 운이네요 어떻게 보면. 운이 아니죠. 점수가 있으니까? 2위 아니면 5위 뭐 이런 거니까 아 1픽 걸릴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노래죠 이거? 아 BGM이래요. 네. 자르반 방관 너프로 라인에서 힘든데 어떤 거 같은가요? 방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안 써요. 그냥 공속이랑 AD 공속이랑 AD 쪽으로. 정글 자르반도 하시나요? 정글 자르반만 해요. 정글 자르반만 자르반은 네. 랜턴이 좋을까? 영혼속이 좋을까? 빨장까지만 올리고 네. 군단 가는 편이에요 AP 있으면. 아 랜턴도 안 가고 마체테에서 뭐 영혼속 이런 쪽도 안 가고 빨장만 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고 샬리랑 친한가요? 제가 이레일로 한번 개똥 쌌거든요. 네. 그래서 준서이가 저한테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 같은 편일 때? 그래서 나중에 이블린으로 캐리해줬고 별풍도 네. 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괜찮은 사이예요. 아 그렇군요. 별풍 세타. 별풍에 약한 남자죠. 그렇죠. 탑 자르반의 템트리. 탑 안 해요. 탑은 안 한다. 정글에 관해서는 군단 잡을 이런 식으로 간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아주 좋아요. 정글 자르반의 뭐 마스터리 특성 이거는 이따가 한번 뭐 지금 답변을 들어볼까? 주로 어떻게 쓰시는지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시는지. 초반에 네 저희 캐릭이 세면 20일 구하고요. 네 나중에 후반 가서 저희가 불리하면은 아니 반대다. 네네 저희가 후반 가서 불리하면 20일 구로 초반에 네. 강한 갱킹을 아. 하고요. 저희가 중반 가서도 좋으면은 921로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유틸보다는 그런 공격 방어 쪽으로 쓰시고. 유틸은 왜 줘요? 저한테. 네. 전멸과 탈진. 전 무조건 자르반은 무조건 전멸입니다. 자르반? 3단 대쉬가 자르반의 꽃이에요. 하나 둘 대마시아. 별로도 그렇군요. 네. 특패는 어떻게 AP로만 가는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같은 건 어떤지. 특패 접었어요. 접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에비트페 캐리력은 아마 미드에서 전 솔랭에선 최상이라고 봐요. 아 솔랭에서 후반 운영도 돼가지고 네 아 팀원이 다 망해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네 카서스 전멸 탈진 리바텔 보 이걸 비교를 해야 되나요? 시대님 말고는 그쵸.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네 이블린으로 로밍 가기 싫은 챔프는 좀 싫어하는 챔프 뭐 이런 거 상대 미드가요? 네 상대 없어요. 그냥 이블린 사기라서. 아 이블린 사기다. 자르반 미드를 하게 되면은 황금빛 방패는 언제 찍는지. 4렙 4렙에 녹턴을 하다가 1400을 못 들었습니다. 네 샤코로 1840까지 올렸습니다. 샤코리신으로 필벤이 돼서 강제 캐리가 됐는데 올라프 녹턴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자르반은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할 것 같은데 강제 캐리가 되는지. 됩니다. 된다. 공격적인 거 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템트리는 빨장 기동력 개장에서 야만의 몽둥이. 근데 이거 재미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이거 읽어주는. 아 읽어주는 거죠 제가? 네. 본인도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재밌는데. 아 집에 가고 재미없다며. 아니 이거 아 요 내용은 네. 재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너무 쿨한 남자니까 이 부분 생략하고. 자 그러면은 바로
저희가 준비한 리플레이가 하나 있어요. 일단 리플레이 하나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네. 옷 입고 와도 되나요? 추운데. 아 추우세요? 아 춥네요 여기. 아 그래요? 옷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5시간 동안 앉아 있었더니. 알겠습니다. 자, 허리도 아프고. 네. 리플레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뒤에는 실제 저희가 서치 돌리면서 게임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옷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아, 벌써 가져. 재밌는 친구야. 원래 집은 어디세요? 수지야. 수지, 용인 수지.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저기 구리야. 구리? 네. 그럼 좀 만나기 힘들지 않아요? 멀어서? 잠실에서 봐요. 합의점으로. 아 합의점으로. 아니 저희 집 와서 놀던가. 알겠습니다. 자, 준비한 리플레이는 그 이블린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거 재미없는 자르반이 재밌는데. 네. 이블린은 벤당하니까. 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자르반은 보여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은 한번 준비한 리플레이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죠. 마이크를 이거를 잡아주시고요. 네. 아 이거요? 예 제가 옵저빙을 해야 되니까. 자 진행 이게 언제쯤 하신 게임이었죠? 이게 아마 4일 일주일 전쯤? 일주일 전쯤 마이크를 이렇게 예 방향을 이쪽으로 해주시면 네. 돼요. 이블린 선템은 물약이랑 플라스크 사시네요. 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효율이?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네 아니면 뭐 상황 따라 다르다. 무조건 안 좋아요. 시즌 3에 신발 사면은 바보예요 바보. 무조건 플라스크. 여기 바보 있네요 이즈리얼. 아 이즈리얼 바보다. 아 원딜이고 뭐고 그냥. 네. 다. 본인이 이제 다 체크를 하는 게 결국에는 승리의 중요한 점이라고 하셨으니까는. 네. 되게 꼼꼼한 성격일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되게 배울 게 많지 않을까. 이블린 처음에.